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30단원 직교좌표와 극좌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9단원을 한 다음에 30, 31을 건너뛴 다음에 32단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30단원하고 31단원은 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기기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찍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느라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배송이 와가지고 30단원, 31단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직교좌표, 하나는 극좌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직교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으로 좌표를 나타낸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 개념 그대로예요. 저희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여기 2, 3,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2,3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2가 X축, 뒤에 있는 숫자가 Y축이라고 해서 X는 2, Y는 3, 이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A를 보면은 2,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1은 마이너스는 X축에서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1만큼 갔으니까 여기 Y축으로는 1만큼 올라가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좌표가 있으면은 평면상에, 좌표 평면상에 어디에 있는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X하고 Y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복소수에서 어떻게 했죠? 복소수에서 가로축은 리얼 넘버, RE, 세로축은 허수 넘버, 세로축은 이매지너리 넘버, 허수, IM이라고 했어요. 이매지너리 넘버. 그래서 3 플러스 2i, 3 플러스 j2 다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수학에서는 i로 쓰이고 전기전자공학에서는 j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복소수를요. 그래서 3 플러스 2i는 실수축으로 1, 2, 3 그런 다음에 2니까 하나, 둘 해서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3,2라고도 하고 3 플러스 2i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전기전자공학에서는 j를 숫자 앞에 써가지고 3 플러스 J2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합니다. 이거를 또 실수축이 이렇게 직교로 이렇게 해서 3,2였는데 이렇게 X축, 가로, Y축, 세로 이런 식으로 직교한다고 해가지고 직교, 직각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직교좌표라고 하고요. 극좌표는요? 다른 방법입니다. 극좌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레이디우스에서 R을 따가지고 R, 그 다음에 세타. 세타는 각도를 말해요. 그래서 반지름하고 각도로 그 좌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각도랑 길이. 길이와 각도로 좌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좌표가 좀 달라요. 여기는 2,3. 하나는 X, 하나는 Y. 그리고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이런 식으로 직교좌표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달라요. 20이 있고 여기에 각도기가 있어요. 각도기.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느냐? 호도법, 라디안이 오거나 몇도, 360도, 180도 이런 단위가 옵니다. 여기는 숫자, 여기는 라디안하고 도. 그래서 여기서 6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예전에 사인 뒤에 그리고 각도 뒤에 있는 이거는 다 라디안 값이라고 했죠? 만약에 파이가 있다면요. 그러면은 파이를 180도라고 계산해서 66으로 나누면은 30도죠. 그래서 이거는 30도를 뜻해요. 그래서 6분의 파이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반지름 20만큼 간 거예요. 반지름 20만큼 갔고 6분의 파이만큼 30도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되고요. B는 10, 6분의 5파이네요. 6분의 5파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각도가 6분의 5파이니까 0도를 기준으로 6분의 5파이만큼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0만큼 가는 거예요. 10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B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반지름, 길이, 여기는 각도. 길이와 각도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극좌표입니다. 폴라 코디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폴라 쿨디네이션, 한국어로는 극좌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20하고 3분의 4파이만큼 옮겨간 거예요. 3분의 4파이만큼 이렇게 돌아가고 20만큼 10, 20, 여기는 10, 20, 30으로 단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20, 그런데 6, 3분의 4파이만큼 돌아간 거예요. B는 마찬가지겠죠. 30만큼 나가고 30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그런 다음에 0도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만큼 돌아가니까 여기 D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각도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20, 길이는 20, 각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0도를 기준으로 D로 돌아가요. D로 30도만큼, D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길이는 20이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니까 열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직교좌표,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직교좌표랑 복소수는 이거를 말해요. 복소수도 직교좌표, 직교좌표도 직교좌표, 복소수도 직교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다음에 길이랑 각도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페이저 형식을 써가지고 길이 여기다 써고 각도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를 페이저 형식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X하고 Y를 한번 찾아봅시다. X는 1, 2, 3, 4, 4고요. Y는 1, 2, 3, 4, 5, 6. 6.5 정도 되네요. Y는. Y는 6.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직교좌표가 4, 6.5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극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 극좌표는 뭐였죠? 반지름,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지름하고 각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있어요. X는 4, Y는 6.5예요. X는 4, Y는 6.5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져와 봅시다.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는 4, Y는 6.5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X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했죠? X값 4 제곱 더하기 6.5 제곱 루트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다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세타를 구할 거예요. X값을 구했어요. X값 뭐죠? 우리는 4, 6.5 이거를 4, 6.5를 직교좌표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걸 극좌표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극좌표는 원점에서 점하고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R, 세타 이런 꼴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R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저희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배웠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탄젠트 세타를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이렇게 해서 4부터 시작해서 4분의 6.5잖아요. 그러면 세타,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양 옆에 아크 탄젠트라고 해가지고 탄젠트 마이너스 1승 이 모양꼴을 각각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도 해주고 여기에다도 해주면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대로예요. 그럼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는 탄젠트 아크 탄젠트 4분의 6.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세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변환 공식이에요. 변환 공식.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줄 수 있고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거입니다.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할게요. 지금 점을 직교좌표로 표현하면은 X, Y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극좌표로 바꾸려면은 이 R을 구해야 되니까 X, Y를 통해서 이 점과 원점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R.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 다음에 세타는 탄젠트 세타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탄젠트 세타가 x, y가 있을 때 여기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런데 아크 탄젠트를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구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계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원리를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쓸모 있을 테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좌표에서 직교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점이 2하고 각도 30도예요. 이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2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2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30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직교좌표로 바꾸느냐. 직교좌표로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값이 필요하냐면요. 여기랑 여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x, 여기를 y. 그러면은 세로축, 가로축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 y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이거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쓰여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한번 따볼게요. 삼각형만 가져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세타 30도죠? 여기가 길이가 2죠?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요. 여기 x값하고 y값을 구하고 싶어요. x값을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요. 삼각비를 이용합니다. 삼각비. 코사인 세타는 뭐였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그래서 이거는 2분의 x예요. 2분의 x죠? 그리고 우리는 세타 30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는 x, 2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세타에 30도를 넣고 곱하기 2를 양변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고요. y값을 구할 때는 사인으로 갑니다. 사인. 사인 세타는 2분의 y죠? 사인. 그래서 세타는 뭐 넣죠? 사인 30도 2분의 y 2사인 30도 하면은 y값을 구할 수 있죠. 사인 30도는 뭐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y는 1이었던 겁니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루트 3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하고 세타를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x값을 구하고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고요. 사인을 이용해서 y값을 구합니다.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이제 복소수의 크기를 해볼게요. 복소수의 크기, 만약에 3 플러스 2i라고 한다면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제곱한 다음에 각각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의 복소수의 크기, 이거를 z라고 하면은 복소수의 크기는 절대값 모양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제곱 플러스 2제곱 루트예요. 실수부하고 허수부 각각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a 플러스 bi에서 복소수의 크기는 이거죠. 이 복소수의 크기는 뭐랑 비슷하죠? 극좌표에서 r,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r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극좌표에서 r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r하고 세타 이거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려고 하면은 손으로 풀으려고 하면은 r 코사인 플러스 j r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그런데 직교좌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알지 않아도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에서요. 페이저. 페이저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나타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만. 만약에 저희가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저는 179거든요. 근데 설마 제 키가 정확하게 179겠어요? 보면은 179.632831.... 엄청나게 정확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말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정확도가 있는 기계로 재면은 소수점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소수점 없애버리고
제 키는 179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페이저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좀 중요한 것만 나타낸 겁니다.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 실수 신호에서 A, 코사인, 오메가 T, 세타가 있어요. 이거를 페이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A, 세타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만 나타냈죠? A하고 세타. 지금 코사인하고 오메가 T는 무시해버렸어요. 왜냐? 이거는 이 문제에서 다 코사인으로 일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파수도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코사인하고 오메가 T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A하고 세타. A는 정확히 말하자면 진포. 이거는 위상이라고 합니다. 진폭하고 위상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전에 한 것도 있고요. 그 링크 오른쪽 위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페이저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신호를 오메가 T 생략하고 코사인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극형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형식을 극형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건 조금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A, E, 허수, 세타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A, 세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1번하고 2번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돌아와서 이 복소수의 크기는 영어로 노름이라고 합니다. 노름. 도박할 때 쓰는, 도박할 때 많이 하나, 노름 때문에 집안 망했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노름 맞아요, 사실. 근데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노름. 노름은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수하고 극좌표 모양하고 같이 있어요. 이거를 곱하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기로 하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1번, 이거 2번, 1번하고 2번을 계산해서 합해보겠습니다. 1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공학용 계산기가 세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요 FX572S 플러스입니다. 이 계산기가 튼튼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기사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먼저 초기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계산기를 킵니다. 계산기를 키고 Shift를 누르고요. 9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클리어. 뭘 클리어 할 것이냐? 셋업. 세팅을 클리어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는을 누르면은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고요. 이제 AC를 누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태로 AC를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라고 돼 있잖아요. J14는 허수의 단위입니다. 허수의 단위. 그래서 계산기도 복소수를 입력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복소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카시오도 복소수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 모드를 누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넘버를 눌러줍니다. 컴플렉스 넘버, 줄임말로 써져 있어가지고 CMPLX예요. 그러면 여기서 2번을 눌러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드를 누르고 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CMPLX 위에 뜹니다. 위에 뜨면은 이게 복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복소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ENG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떴어요. 이제 한번 눌러봅시다. I가 뜨죠? 이때 복소수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가로 쳐주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로 돼 있죠? 전기전자공학에서는 A 플러스 JB 이 형태로 쓰인다고 했어요. J가 허수라고 했죠? 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는 수학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I가 허수예요. 그리고 허수가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계산 A 플러스 IB 이거랑 이거 사실 같은 거예요. 같지만 계산기는 인식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I 꼴 A 플러스 BI 꼴을 머리에 담아두세요. J14로 돼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J를 I로 바꿔주고 I가 뒤에 와야 돼요. 마이너스 14I 이꼴로 해줘야 됩니다. 이꼴로 그 다음에 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20도네요. 이거 페이지 형식이죠. 각도 마이너스 120도가 있다면은 각도 앞에 있는 숫자는 1이에요. 그래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1 각도 마이너스 120도예요. 이거를 계산기에 어떻게 넣느냐. 이거대로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1을 계산기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왜 나왔냐. 여기서 보면요. 여기 A제곱이 있죠? A제곱. A제곱이에요. 이게 A제곱. A제곱. A는 복소연산자라고 해가지고 A제곱은 이거 각도 120도는 A입니다.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회로에서 배우는 거고요. 각도 마이너스 120도는 계산기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1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계산기로 1, 각도 어디 있어요? Shift 이거죠? 각도 여기 있죠? 이거 눌러주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하지만 루트로 써져 있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S 화살표 있고 D가 있죠? 이건 스탠다드 폼 표준형 디시몰 폼 이거는 소수점 모양으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소수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볼게요. 반올림이라고 하면은 1, 2, 3, 4는 버리고 만약에 5라고 하면은 올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124 여기는 4니까 버려요. 이렇게 버립니다. 만약에 5였다면은 여기를 3으로 바꿔주지만 4니까 그대로 여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허수는 24.320... 0이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i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잘 알아둬야 될 게 여기 보면 각도가 120도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120도가 안 돼 있고 6분의 파이,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호두법, 라디안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Shift 누르고 모드 여기 RAD 보이시죠? 이걸 라디안으로 눌러주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도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디그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복도수를 계산할 때 도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D를 확인하시고요. 컴플렉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이너스 3 더하기 J10으로 되어 있네요. J10은 10i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가로 해주고 그리고 각도 120도네요. 각도 120도니까 1을 해주고 각도 12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기가 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소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16 그리고 마이너스 7.598이니까 8에서 하나 올릴게요. 598.07...i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8이니까 하나 올려줍니다. 마이너스 7.60이 되겠죠. 60i. 만약에 5, 6, 7, 8, 9면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9에서 60이 된 거죠. 만약에 0, 1, 2, 3, 4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버리고 그대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는 8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7.60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기 앞에 3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 이거 누른 다음에 3분의 1을 써줍니다. 3분의 1을 써주고 가로치고 15 더하기 J2 15 더하기 2i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거 1번, 2번 더해야 되죠? 1번은 마이너스 2.12 마이너스 2.12 그리고 더하기 24.32 그리고 마이너스 7.16 마이너스 7.60 7.60i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소수점으로 보고 싶죠? 그러니까 디시멀 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9066666 나오고 6.24 나오는데요. 지금 1.9066666이니까 6을 앞에 올린 거예요. 1.91이 되겠죠. 반올림을 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극좌표하고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것도 했고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주는 것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계산기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개념을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계산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2번 해볼게요. 이거를 복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페이저로 바꿔줘야 됩니다. 페이저로 바꿔주면은 아까 전에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3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복소수로 나타내면은 여기 부분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왜 루트 2로 나눠주느냐? 이건 실효값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회로이론 개념인데요. 그래서 여기 진폭 부분 a 쪽에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 쪽이잖아요. a 사인 앞에 있는 건 a니까요. 그래서 이 a를 루트 2로 나눠주고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10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100이죠. 그리고 사인하고 오메가 t는 무시. 그러면 여기다 3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구했으니까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디그리가 아니에요. 디그리는 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 지금 3분의 파이잖아요. 이거는 호두법.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으로 바꿔줍시다. 세팅을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세팅 어떻게 바꾸냐. 시프트 누르고요. 이거 누르면요. 라디안 4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위에 R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라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100 각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0 더하기 50 루트 3 i가 되어 있죠. 이러면 복소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앞에는 50은 실수부, 50 루트 3은 허수부. 계산기에서는 j가 아니라 i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만약에 이거를 지금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값을 라디안으로 바꾸지 않고 디그리로 표현한다고 하면요. 아예 다른 숫자가 나와요. 아예 다른 숫자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 각도 쪽에 파이가 있다면 무조건 라디안으로 바꿔서 해주세요. 50 더하기 50 루트 3. 그러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3번 볼게요. 3번 보면은 뭐뭐뭐뭐 숫자 한 다음에 아크 탄젠트가 나왔어요. 아, 이러면은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아크 탄젠트니까요. 그래서 계산기로 우선 I1하고 I2를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한번 계산기로 해볼게요. 53.13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그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아크 탄젠트 있고 오른쪽 부분에 53.13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그리 10 각도 해주고 아크 탄젠트 여기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탄젠트 위에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3분의 4네요. 3분의 4 바로 해주면은 6 더하기 8i죠. 오른쪽에는 10 각도 53.13으로 되어 있지만 6 더하기 8i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를 계산하니까 6 더하기 8i 이제 i2를 계산해 볼게요. i2는 각도 한 다음에 아크 탄젠트 4분의 3 아크 탄젠트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4분의 3 계산하면은 8 플러스 6i예요. 8 플러스 6i. 그런데 이거 지금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은 복소수 덧셈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한다고 했잖아요. 실수부 더하면 14 더하기 14i라고 할 수 있죠?
전기전자식으로 바꿔주면은 J14로 바꿔줄 수 있죠. I가 J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저항이 60이 있고요. 유도 리액탄스 오메가 L이 80입니다. 임피던스 Z로 표현하면은 Z는 60 더하기 J80으로 표현이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저항은 실수부고요. 다른 리액턴스는 허수부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바꿔주면은 위상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상차. 위상차는 각도거든요. 각도. 저 이거 아시죠? 극좌표로 바꿔주면은 각도가 나옵니다. R하고 각도가 나옵니다. 위상차는 이 세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직교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극좌표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60 더하기 J80인데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80i라고 해줍니다. 80i를 누르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값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경해줘야 되냐면요. Shift 누르고요. Setup 그런 다음에 한 칸 내리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3번 누르면 복소수의 결과값을 뭘로 할까요? 그럼 우리는 위상차가 궁금하니까 R 각도 세타로 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각도가 53.13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번 보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죠? 그러니까 53.13 하면 끝이에요. 방금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Shift 누르고 Setup을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Shift 누르고 Complex에 이거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직교좌표 재개로 나와 있는 거를 극좌표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가 있고요. 첫 번째는 Shift, Setup 여기서 한 칸 내리고 3번 Complex 2번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Shift 누르고 Complex 그 다음에 3번 R 각도 세타 이걸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걸 쓰세요. 이 5번은 1번하고 같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한번 계산해보고 이걸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6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가로 치고요. 200 각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지금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라디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D가 되어 있으면 디그리 도예요. 도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Shift Setup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해주고요. 곱하기 써주고 10 루트 3 루트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루트 3 해주고 더하기 J10이네요. J10은 어떻게 넣어준다? 10i로 넣어준다. 계산을 하면요. 지금 보니까 극좌표로 나와있네요. 지금 무효전력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직교좌표계로 나타내야 돼요.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려면은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3464.1016 그리고 마이너스 2000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464 마이너스 2000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효전력이라고 하면은 직교좌표계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서 허수부를 말하는 거예요. 허수부. 여기서 허수부 뭐예요? 2000이죠? 그래서 답은 2000입니다. 직교좌표계로 보여준 다음에 허수부를 표현하면 됩니다. 7번 문제 보면은 E하고 I가 나와 있어요. E하고 I가 나와 있는데 sin pi t sin pi t 이거는 A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오메가가 파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파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려면은,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려면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실효값 페이저로 바꿔줘야 돼요. 실효값 페이저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주느냐? 루트 2, A 해주고요. 각도 세타를 해줍니다. A 부분은 루트 2 분의 A로 해주고, 세타는 그대로 오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사인하고 오메가 t하고 같아야 돼요. 한번 봅시다. 사인하고 120파이, 사인하고 120파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근데 여기는 세타가 없는데요. 이는 세타가 뒤에 없잖아요. 플러스 세타가 없잖아요. 이러면 세타가 0도인 겁니다. 여기는요, 마이너스 45도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5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페이저로 바꿔주면은 루트 2분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 0도 i는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45도.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분수가 왔는데요. 범분수죠, 이거? 각도 해주고, 여기에 또 분수 해주고, 여기엔 100이 들어가고, 여기는 루트 2가 들어가네요. 루트 2. 여기에는 각도 0도. 지금 0도 마이너스 45도니까 라디안이 아니고 디그리죠? 바꿔줍시다. 디그리로요. 디그리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가 D로 바뀌죠. 루트 2분의 1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또 분수를 넣어주세요. 루트 2분의 2. 각도 마이너스 45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되겠죠. 돌려봅시다. 25루트2가 나오니까 이거를 소수점으로 계산해 봅시다. 소수점으로 계산해 보면 35.355, 35.355i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항은 몇이냐고 했죠? 저항은 z는 r 플러스 jx라고 해가지고 r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부. 그래서 35.4가 되겠죠. 35.35인데 5를 반올림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35.4.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돌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없앤 거예요. 8번. 8번 문제 해볼게요. 20 더하기 J10을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주는 거. 20 더하기 J10. J10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걸 는 해봅시다.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네요. 이거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려면은 Shift 누르고 Complex 여기서 3번 누르면 되죠? 그러면 루트 5가 나오는데 이거를 디시멀 폼으로 바꿔줍니다. 22.36 각도 26.565잘 나왔죠? 부하 임피던스 구했고요. 합성 임피던스 구해봅시다. 21 더하기 J11, 11i 해주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바꿔줍시다. 뭘로요? R 각도 세타로요. 3번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SD 눌러보면 23.706이니까 6을 하나 올려줍니다. 23.71. 그리고 각도 27.646. 9가 반올림됐으니까 6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전압 공식을 통해서 마지막 계산을 해봅시다. 분수 120, 각도 0도, 23.71, 각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산 눌러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해설지에 보기에서는 R 각도 세타 극좌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러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면은 Shift 누르고 Complex 그 다음에 3번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앞에 113.16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뭐뭐뭐 나오는데 이거를
SD 눌러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조금 소수점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숫자들이 똑같다고 하면은 그냥 3번 찍으세요. 소수점이나 그런 부분이 계산해서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거의 비슷해요. 113 그리고 각도한 다음에 마이너스 1.1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맞는 겁니다. 지금 9번 문제 보면은 위상, 크기랑 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크기랑 위상을 나타내는 건 크기 R, 위상 세타.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각각을 극좌표로 바꿔볼게요. 극좌표로 0.03 더하기 0.02i 누르면은 i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Shift 누르고 Complex R 세타로 바꿔봅시다. 누르면은 이게 잘 뒤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이걸 누르면 좀 줄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0.036 그런 다음에 각도 33.69네요. D로 잘 되어 있으니까 도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라디안으로 되어 있다면은 라디안으로 되어 있다면은 다른 값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라디안으로 되어 있으면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도였잖아요. 도. 아크탄젠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바꿔줍니다. Shift, Setup, 그 다음에 디그리로 바꿔주면은 SD. 그러면 해설지랑 똑같이 나오죠. 위에 건 계산됐고요. 0.02 더하기 0.03i로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R세터로 바꿔줘야 되죠? R세터로 바꿔줍시다. 0.036 그리고 각도 56.31이네요. 해보니까 크기는 같아요. 근데 각도가 다르죠? 크기는 같으나 위상이 다르다. 1번이 답입니다. 10번 해볼게요. 저희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가 사인이고 여기가 코사인이면은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일치시켜줬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50 루트 2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요.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긴 그대로 오고요. 사인으로 바꿔주고 오메가 t 여기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그대로 오고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돼요. 삼각함수에서 배웠었죠. 3분의 파이로 바뀌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1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유리식의 성질을 방금 한 거예요. 이거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한 거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고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준 다음에 3분의 파이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지금 V2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울게요. 시로값을 구하기 전에 우선 사인이 일치되어 있나 봐요. 사인 일치시켰죠? 그래서 이거를 시로값을 구하면 V1의 시로값은 뭐예요? 2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20 그리고 각도 없죠? 0도. V2는 5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줘요. 그럼 50 각도 뒤에 있죠? 3분의 파이.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지금 3분의 파이를 60도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지금 3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으로 바꿔줍니다. Shift 누르고 셋업 라디안 4번. 그러면 20 각도 0도 더하기 50 각도 3분의 파이죠? 하면은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실효값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실효값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복수수의 크기를 나타내요. 복수수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예를 들자면 30 더하기 20i가 있어요. 이거의 복수수의 크기는 30제곱 더하기 20제곱 루트예요. 이건 또 뭐였죠? r이었죠? r은 뭐죠? r은 r 각도 세타예요. 여기서 복수수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해요. 우리가 지금 극좌표 형식 62.44 뒤쪽이 9니까 하나 반올림 해줄게요. 4, 5, 각도 0.76. 0.76인데 여기서 실효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을 말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뭐였냐면은 거리였고 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예요. x 플러스 y i였는데 이 직교좌표계에서 크기는 복소수의 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잖아요. 복소수의 크기는 극좌표에서 r을 나타내기도 해요. 극좌표에서 r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62.45인데 여기서 보면 62.45가 없어요. 62.45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다 계산해 봅시다. 보기를 다 계산해 보면은 루트 1400 이거는 SD로 넘어오면 62가 아니죠? 버리고 루트 2400 SD 누르면 48 아직도 아니에요. 루트 2900 SD 누르면 53.85 아닙니다. 마지막 보기를 해볼게요. 루트 3900 SD 누르면은 62.449가 나와요. 그러면은 62.45랑 엄청 비슷하죠? 이거죠. 답은 4번입니다. 루트 3900을 하면은 지금 62.45가 나온 거예요. 실효값이라고 하면은 극좌표에서 R 세타에서 R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11번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분수 누르고요. 1 각도 0도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0.5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인덕턴스 4옴에 흐르는 전류 1 각도 0도 그리고 J4니까 4i로 해줍시다. 해주면은 여기 해설에서는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복소수 형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복소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Shift Complex 복소수 형태 A 플러스 BI 4번 눌러주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i가 되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0.25 i가 되죠. 그래서 인덕턴스까지 했고요. 컨덴서까지 해보겠습니다. 컨덴서는 분수 1 각도 0도 한 다음에 마이너스 4i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복소수로 표현해 봅시다. Shift Complex A plus BI로 해보면은 4분의 1i예요. 이거는 0.25i, 이거는 마이너스 0.25i, 이거는 0.5예요. 이거 각각 더하면은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날라가죠? 날라가니까 0.5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2번. 12번. 아까 전에 10번 구할 때랑 똑같은 문제예요. 6.2 더하기 J7. 이거를 복소수의 크기로 하려면은 뭐 루트 한 다음에 6.2 제곱 더하기 7 제곱 하면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6.2 더하기 7i로 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 보면은 극좌표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극좌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극좌표 형식에서 r은 거리잖아요. 거리가 복수수의 크기예요. 그래서 9.35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2.33이 나오죠. 여기를
9.35로 바꿔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9.35 여기 공식을 대입하면은 10 곱하기 2의 2승은요. 이거 날라가니까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4분의 9.35를 해주면 됩니다. 9.35를 4로 나눠보겠습니다. 2.3375죠? 2.3375 비슷한 거 뭐죠? 답 4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회로이론 공식에 의해가지고 Z를 복소수의 크기로 넣어줘야 돼요. 13번 문제. 그래서 6 플러스 J8을 어떻게 해주냐? 루트하고 6제곱 더하기 8제곱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할 줄 아니까요. 6 더하기 8i를 해주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6 플러스 J8을 크기를 해주면은 이거는 10이고요. 200을 10으로 나눠주면은 200을 10으로 나눠주면은 2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0이 나오고 i에 20을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계산기 관련된 내용은 카페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